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짱주얼리는 위류 예의 요청을 받고 이 대저택이 총괄 매니저로 들어가게 되었었죠. 하지만 이 위류 예의 막내 부인이었던 슬라이홍이 또 짱주얼리는 눈독 들이게 되었었는데요. 하여 위류 예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이 짱주얼리한테 와다닥 덮쳤다가 그만 퇴짜를 맞고 말았었는데요. 하지만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슬라이홍은 또 짱주얼리 자빠뜨릴 계획을 짜고 있었답니다. 하지만 그건 슬라이홍이 생각이고 짱조리는 저번 사건에서 너무나도 빡쳤다고 합니다. 에? 그 슬라이홍 그거 나 짱조리는 뭘로 보고 에? 그렇게 막 갖다 댄 거니? 저게 같은 싸네였다면 어떻게 혼이라도 내주겠는데 에라이 더러워서 이곳에서 더 못해먹겠다 야. 꼭하니 이 제일 실세인 위류예의 양아들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리 뭐 좋다 하지만 짱주얼리는 저러한 여자한테 이 농락이나 당하면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고 생각하는데요. 이어 며칠 뒤 이 위류예는 지쳐있는 몸을 겨우 이끌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. 아마도 그 귀한 파트너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밤새 기생집을 돌아다니며 죽을 힘까지 다 뺐겠죠. 하지만 이 짱주얼리는 보자 또 하하하 하면서 좋아하는데요. 자 일로 와봐라 짱주얼리나 너 이놈 이거 인물이더라 야. 아니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장사수단 그렇게도 잘한다니? 자 얘기해봐라 내가 어떠한 장대를 내려줄까? 어? 얼마면 되니? 그러자 짱주얼리는 위류예 저 돈은 필요 없고요 이제 이곳의 일을 그만둘랍니다 라고 하는데요. 뭐 그 소리를 듣자 위류예는 주위의 하인들을 한 바퀴 째려보는데요. 그건 뭔 소리야 짱주얼리나 혹시 어느 하인 놈들이 너를 귀찮게 하는 놈이 다 있니? 내 그놈을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릴게 말해라 은하야. 네 그러자 짱주얼리는 아닙니다 저 그냥 집 생각이 나서요. 저희 그 연로하신 모친이 아직도 혼자서 있어서요. 라고 하는데요. 어? 그러자 윌류예는 야야 너희 그 모친을 이곳으로 모셔오면 되지. 만약 지금 당장 보고 싶다면 이곳에 너희 그 양어머니가 될 사람이 4명이나 되는데 다 똑같은 거잖아. 효도를 하겠으면 이 양어머니들한테도 효도를 좀 해라 이놈아 라고 하는데요. 네 하지만 이 윌류예는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나요? 바로 이 양어머니인 슬라이홍이 짱주얼리를 따먹게 두고 덮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 사실을요. 내 당장에서 제일 큰 마차를 보내서 너네 모친을 모셔오마. 어? 짱주얼린 이놈아 그냥 내한테 있어라. 나도 이제 너가 없으면 안 돼서 그런다 야. 네,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 벌레 보듯이 이 오만한 윌류예가 이 정도까지 얘기하자 짱주얼린은 마음이 또 약해졌답니다. 하여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또 그렇게 남아있게 되었었는데요. 그리고 한동안은 조용한 나날들이 흘렀고 드디어 음력설이 거의 다가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윌류예는 또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. 하이청이란 타지에서 이 볼일이 생겨서 윌류예는 또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. 짱주얼리나 요번에 내 또 먼 길을 떠나서 그 비즈니스를 봐야 되겠는데 말이다. 하지만 요번 거는 뭐 별로 까다로운 것도 아니라서 너 그냥 집에 남아있어라. 연말이라서 집안에도 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것이니 그러한 일들을 너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. 그러자 짱주얼리는 알겠습니다요 윌류예 이 집안일은 아무 걱정 마시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데요. 정말? 곁에서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은 엄청나게 흥분됐다고 합니다. 네 그것은 바로 위류예의 막내 부인 슬라이홍이었었는데요. 그래 내 요번에 이 짱주얼린 요놈을 따먹지 못하면 내 슬라이홍이 아니다 요놈아. 요놈은 요거 어떻게 잡아뜨리지? 하지만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슬라이홍이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. 그래 어차피 내세울 거는 내 몸뚱아리 뿐인데 다른 게 뭐가 또 필요하겠냐. 야들아 그 제일 좋은 술상을 한가득 차려와 봐라. 그리고 이 다른 걸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는 어? 니네는 얼마만큼 멀리 꺼질 수 있으면 더 멀리 꺼져 있어라. 오늘 밤에 그 누구도 이곳에서 얼씬하면 아예 된다 알았니? 그렇게 또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이제 짱주얼린을 불러드리는데요. 뭐? 슬라이홍이 또 날 부른다고? 아하 이거 뭐지? 설마 또 저번에처럼? 아니지 아니지 저번에 그 개망신을 당하고도 또 그럴 여자가 어디 있겠냐? 그래
아마도 저번 일에 대해서 나한테 사과를 하려고 그런 거겠지. 짱졸린 이놈은 여자를 너무나도 모르는 놈이었었는데요.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 덜렁덜렁거리면서 즈라이홍이 룸으로 들어가 보는데요. 근데 에? 이 즈라이홍은 자리에 없었고 이 앞에는 또 큰 술상이 차려져 있었다고 합니다. 뭐지? 이 사모님 어디 가셨나? 짱졸리는 자리에 앉아서 물 한 잔을 떠서 마시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술상 뒤에 있었던 병풍이 양쪽으로 쫙 갈라지는 거였답니다. 허? 근데 저거 뭐지? 글쎄 그 병풍 뒤에는 이 큰 나무로 만든 목욕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는 이 김이 무럭무럭 피어 올라오고 있었답니다. 이어서 이 철퍼덕 하더니 안에서 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즈라이홍이 발떠덕 일어서는데요. 허? 그 울긋불긋 굴곡진 몸매는 이 실 한 올이 걸치지도 않았고 이 분홍색 꽃잎들이 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냥 아주 기가 막혔었죠. 이는 청나라 시대 이 기생집에서 최상위 손님을 모실 때 쓰이는 수법이라고 합니다. 보통 손님들이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 뻑이 그냥 열 번이고 더 간다고 하는데요. 이어서 즈라이홍은 그렇게 발가 벗은 채로 이 온몸에 물기를 휘날리면서 궁중무용을 쳤다고 합니다. 네, 그 꼭하니 제1 여신이 이렇게 발가 벗은 상태로 궁중무용을 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러자 이 젊은 피로 들끓었던 짱조린도 이성을 잠시 놓고는 멍해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요. 네, 그 가오칸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답게 즈라이홍의 춤실력 또한 아주 끝내주기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짱조린도 한참 동안 그냥 침을 개개 흘리면서 구경을 했다고 하는데요. 이어서 이 춤이 다 끝나자 그제야 즈라이홍은 술상에 와서 사뿐히 앉는 거였답니다. 역시 이 몸에는 실 한 올이 걸치지 않은 채로 말이었죠. 그 뻑이 가서 이 침을 개개 흘리는 짱조린을 보고 즈라이홍 그럼 그렇지 넘어왔네 넘어왔어 라고 하는데요. 이어서 자신이 손길을 이 짱조린이 얼굴에 닿는데요. 하지만 어이쿠야 그제야 짱졸린 이놈은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. 아니지 내 이러면 안 되지. 짱졸린은 또 발떠덕 일어나서 이 박차고 나가려고 하는 거였답니다. 흥 또야? 즈라이홍은 지 먼저 이 문 쪽으로 확 달려가서는 문 손잡이를 뒤로 꽉 잡는데요. 왜 내 이 얼굴 이 몸매 그리로 더럽니? 니 오늘 내일 만족 못 시키면 죽어도 여길 못 벗어난다. 즈라이홍이 이 발가 벗은 채로 문에 딱 붙어서 막고 있으니 짱조린은 답답해 났답니다. 이 손으로 이 밀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즈라이홍과 큰 소리로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었다는데요. 하지만 이때 그 누구야? 어? 누가 내 방 안에서 그렇게도 시끄럽게 노는데? 윌류예가 돌아온 거였답니다. 윌류예는 사실 이 비즈니스를 보러 가는 길에 아주 중요한 문서를 집에 두고 간 거였다고 하는데요. 하여 이 급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에? 자신이 그 막내 부인이 룸 앞에 보초병도 없는 거였답니다. 뭐지? 왜서 이놈들이 내 제일 아끼는 막내 부인이 경비를 이리도 그냥 대충대충 하는 건데? 라고 하면서 윌류예는 안으로 들어온 거였는데요. 근데 에? 그 룸 안에서는 왠지 티격태격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였답니다. 윌류예의 고함 소리를 들은 즈라이홍은 진짜로 놀라서 얼굴이 새타얗게 질렸다는데요. 이게 만약 들통나게 되면 어떻겠나요? 어디 멀리에 있는 그 서늘한 산 속에 묻히는 거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 말입니다. 하지만 이 야비한 여자는요 참으로 무서운데요. 그 짭디 잡은 시간 안에 이 즈라이홍의 머리는 팩하고 돌았었는데요. 대뜸 두 손으로 자신이 머리카락을 그냥 마구마구 헝클어 놓는 거였답니다. 그리고 윌류예가 박차고 들어오자 대뜸 그 후떠덕 벗은 채로 윌류예의 품속에 파고들었답니다. 그리고는 엉엉엉 하고 그냥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. 저 짱졸린 저 짐승 같은 놈이 글쎄 어르신이 떠나자마자 제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들이닥쳤습니다요. 뭐? 만약 이러한 걸 보게 되면 딱 오해하기 좋은 상황이잖아요. 윌류예는 다짜고짜 짱졸린이 귓바망길 짱짱 하고 후려 갈기는데요. 그러면 짱졸린은 왜서 그냥 이렇게 맞고만 있었을까요? 사실 이것도 이놈이 아직 너무나도 어려서 그런 건데요.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이 불려우 같은 즈라이홍이 갑자기 돌변하자 그냥 너무나도 욱해나서 숨도 안 나왔다고 합니다. 네, 전에 도박판에서 자신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던 짱졸린이 말입니다. 야들아
그 밖에 누구 없느냐? 짱조린 이놈을 잡아다 패라!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봤나? 네, 이 윌류예가 다니는 곳에는 항상 보디가드들이 이 우르르 하고 몰려다녔다고 하는데요. 이 짱조린은 제압하여서는 먼지가 펄펄 나게 때려놓고는 그냥 밧줄로 꽁꽁 묶어놨다고 합니다. 이놈이 옷을 아주 헐따닥 다 벗겨서 저 마당의 큰 나무에다가 묶어놔라 이놈을. 때는 이미 새해가 다가온 한겨울철이잖아요. 이 밖에는 눈도 펑펑 내리고 있는 엄동설한이었다고 합니다. 짱조린은 그렇게 헐따닥 발가 벗긴 채로 이 밖에 큰 나무에 묶이웠다고 합니다. 그제야 짱조리는 이 제정신을 차리고 어르신 저 억울합니다요. 사실 그게 아닙니다요. 어르신 제 말 좀 들어주세요. 어르신. 네, 그 짱조리니 아무리 뭐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지만 윌루에는 뭐 듣는 척도 안 하는 거였답니다. 그 양아들로까지 생각하며 이 이뻐하던 짱조리는 아주 그냥 꽁꽁 얼구어서 죽이려는 거죠. 사실 남도 아니고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 이 윌루에는 짱조리니 얘기도 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닙니까?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윌류에는 짱조린은 뭐 그냥 자신이 충실한 개로 봤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렇게 짱조린은 엄동설한이 추운 겨울날에 이 몸에 실온이 한 가닥 걸치지 못한 채로 밖에서 얼어 죽게 생겼는데요. 그러자 그 소식은 그의 양아버지 창저춘이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답니다. 뭐? 아이고. 그 너무나도 놀란 창저춘은 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다는데요. 하지만 지금 어디 그렇게 편하게 쓰러져 있을 때인가요? 창저춘은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윌류예한테로 달려가서 털썩하고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데요. 윌류예, 저희 아들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.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알아봐 주세요, 윌류예. 이제 좀 진정된 윌류예는 창저춘이 얘기를 듣자 또 잠깐 생각에 잠기게 되는데요. 그래, 이제껏 내가 알아왔던 짱조린 저놈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띵켈리 리더 난즈한, 즉 사내들 중에서도 진사내인데 어떻게 이러한 짓을 벌일 수가 있지? 내가 지금껏 사람 보는 눈은 비껴간 적은 없었는데 말이다. 그러면 그 사건은 어떻게 일어난 거지? 잠깐만. 이 즈라이홍, 이 기생 출신 즈라이홍이 혹시 요 가운데서 꼬리를 살랑살랑 했을 가능성은? 아이쿠야. 그제야 윌류예는 대충 감이 왔다고 합니다. 왜냐면 윌류예는 이 즈라이홍, 이 불려시 같은 창녀가 어떠한 여자인지 이미 잊고 살아왔던 거였죠. 나 이 욱한 성질머리 때문에 또 큰일을 그르쳤네. 윌류예는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못하였음을 알았었는데요. 그러면 이 짱조린한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을까요? 아니랍니다. 이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 자신이 잘못을 알고 자기절로 고칠 수는 있지만 그 인정은 절대로 안 한다고 하는데요. 알았다 창조춘아, 먼저 일어나 봐라. 저 파렴치한 짱조린 저놈이 아무리 뭐 지 사모님한테 집적거려도 내 그렇다고 어떻게 죽일 생각까지 다 했겠니? 어? 아직은 어린 놈이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혼쭐을 좀 낸 것뿐이다. 이제 됐으니 놈을 데리고 이 집에서 썩 꺼져라. 그리고 다시는 나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고, 알아들었니? 에? 고맙습니다 어르신. 창조춘은 이 부랴부랴 짱조린한테 꽁꽁 묶어둔 밧줄을 풀어주는데요. 네, 짱조린은 그때 이미 너무나도 춥고 허기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. 그 천하의 짱조린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죠. 그러면 이게 짱조린이 일생에서 제일 비참한 한순간이었을까요? 아니랍니다. 그 뒤에도 짱조린은 이 수많은 죽고 사는 순간을 겪게 되는데요. 동부왕 짱조린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. 창조춘은 엉엉 울면서 이 짱조린한테 외투를 쓰이고는 이 업어서 루만으로 들어가는데요. 그리고는 이 짐을 대충 정리를 하고는 윌류의 집에서 쫓기워나게 되었답니다. 창조춘은 짱조린을 밀차에 싣고는 이 앞에서 겨우 끌어서는 그들이 전에 그 자그마한 동물병원으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. 이어 보름이란 시간이 흐르자 이 짱조린은 이제 제정신이 들었고 그가 겪어왔던 일들을 이 창조춘한테 낱낱이 알려주게 되는데요. 아이고,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. 네가 어떻게 그러한 짓을 할 리가 있겠냐고. 됐다.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니? 이제 그 윌류의 놈들과 인연을 끊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. 우리 동물병원만 잘 운영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 이제 그쪽의 일은 다 잊고 살자. 어? 그렇게 짱조리는 창저춘과 함께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었는데요. 하지만 이때 조용하게 살아가던 짱조린이 인생에는 또 두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.
이 두 명은 바로 창저춘이 두 아들이 창진광과 창진허였다고 하는데요. 네, 인생이 모든 괴로움이라든가 뭐 힘든 일은 그 사람을 더더욱 성숙하게 하고 크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창저춘이 이 두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 뒤의 이야기는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. 그러면 짱조린의 앞날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